안녕하세요, 김서도입니다. 오늘은 15강 개인 간의 분쟁 해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민사소송의 이의가 있고요.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 절차, 민사소송 절차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칠판을 보시죠.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내용 증명이 있어요. 내용 증명이 뭐냐면은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써요. 쓴 다음에 그 3장을 만듭니다. 3장을 만들어서 우체국에 갖고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 개에 다 직인을 찍어줘요. 그래서 하나는 우체국이 갖고 있고 하나는 봉투에 넣어서 상대편한테 보내주고 한 장은 본인이 갖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의미는 우체국도 가지고 있는 말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보냈다는 사실과 이런 내용이 써 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인이 돼 주는 거예요.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런 공식적 절차에 의한 내용이 남는다는 거고, 단점은 그냥 이거는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상대편 답장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장일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뭐냐? 말로 하는 것보다는 좀 낫다.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조정이 있는데요. 소송 중에 법관이나 또는 위원이라는 거에서 조정위원입니다. 조정위원이 타협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했는데 막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샜는데 이거를 고치려고 했더니 뭐 어디서는 뭐 수리비로 3천만 원, 어디서는 수리비로 5천만 원, 어디서는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얼마 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려고 하는데 아, 저쪽에서는 이제 가장 비싼 5천만 원을 하겠죠. 그럼 이제 상대편이, 아, 우리가 그렇게 좀 잘못 시공한 건 인정한다. 대신에 우리가 봤을 때도 5천만 원까지는 들지 않고 그냥 한 2천만 원 정도면 고칠 것 같은데 2천만 원에 합의해 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 당사자가 그래, 2천만 원에 하자 하고서 그 조정위원들 앞에서 합의를 하는 겁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판결문과 똑같은 형식으로 나타나고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점은 뭐냐? 양 당사자가 이게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데요. 이 조정이 되고 나서 2주간의 기간이 있어요. 그 조정문을 받고 나서 2주 동안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조정은 다시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결렬 시에 다시 소송으로 이행을 해야 되고 다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복잡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렬 시에는 해결이 됐다는 거 단점이 될수 있겠죠. 다음 화해는 뭐냐? 조정과 거의 비슷한데 화해는 소송 중에 법관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해서 화해 공고안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걸 또 받아들고 마찬가지로 2주 내에 이의가 없으면 똑같이 조정과 효력이 있는 거고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똑같이 해결이 늦게 다시 소송으로 가는 거죠. 자, 소송을 보시면은 소송은 법원이 재판으로 해결을 하는 거고요. 가장 좋은 장점은 강제성이 있죠. 법원으로 판결을 확정을 받으면은 바로 강제 집행을 할수 있고 이게 강력한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점은 소송을 진행해 보면 알겠지만 좀 굉장히 간단했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뭐 이런저런 의견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이미 1년이 지나가 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 또 입증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손해를 산정하기도 어렵겠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는 개인이 뭔가 손해배상 같은 소송을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소송 절차 늦다는 것과 아무리 자기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막 이렇게 주고받았지만 법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둘다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둘다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내놓을 때가 있어요. 재판으로. 이럴 경우에 당연히 또 소송으로 또 항소를 하겠죠. 이럴 거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해서 개인 간의 분쟁 해결에 대한 간단한 네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67페이지 다시 돌아오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내용 증명 우편과 민사 조정 제도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3번, 동그라미 3번에 소액 사건 심판이 있는데요. 2천만 원 이하의 작은 액수를 빌려준 경우에 해당하고요.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소장을 작성한 후 제출하거나 법원 사무관에게 구술로도 가능하고 가급적 1회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는 그러니까 2천만 원 미만은 소액으로 보기 때문에 간략하게 재판을 끝내는 거죠.
자, 양가로 168쪽의 양가로 2번입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를 보시면은 자, 단계로는 재판 전 단계가 있고요. 재판 및 판결 단계가 있고 강제 집행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재판이 있고요. 재판 후가 있어요. 재판 전 단계에는 보전 조치라고 있습니다. 보전 조치가 뭐냐? 내가 재판으로 인해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목적은 거의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야 할 채권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를 잠시 잡아놓는 거를 보전 조치라고 하거든요. 거의 대표적인 게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뭐냐? 상대방한테 제가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이 1,000만 원을 소송을 하면은 왠지 어디다 감추거나 써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 이 사람이 통장에다가 그 돈을 쓰지 말라고 묶어놓는 게 가압류입니다. 그리고 가처분이란 거는 이 사람이 또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집밖에 없어요. 집. 집을 팔아버리면은 이 재산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우엔 집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게 가처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두 가지가 있고요. 자, 이건 재판 이전에 보통 합니다. 재판 이후에 해도 관계는 없는데 보통 재판 이전에 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을 해가지고 소송을 하겠죠. 이건 재판 중이죠. 여기서는 재판 중이 될 거고 재판 후 재판을 마친 다음에는 강제 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대표적인 거는 압류와 경매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이라서 강제 집행으로 할게요. 자, 이 가압류하고 가압류 가처분과 이 압류와 경매의 차이는 뭐냐면요. 가압류 가처분은 단지 이걸 쓰지 못하게 막아주세요예요. 이거를 이 사람이 쓰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압류나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잡아놓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차이점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느냐의 차이고요. 그 이유는 이 재판을 통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잡아놓고 판단받고 가져오고 이 프로세스입니다. 재판은. 그 절차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판결 이외의 방식을 통한 소송 종료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소송 취하는 그냥 소송을 끝내는 거고 화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이 권고해가지고 마치는 겁니다. 자, 2번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들을 보시면요. 해결 방법에는 협상 조정 중재가 있겠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법률 구조 기관들을 보시면요. 자, 법이 굉장히 쉬우면은 괜찮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을 다루는 건 이제 법관들과 뭐 이렇게 법률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다루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차피 법관들은 이제 그 다루어진 형식이나 그거에 맞춰 법에 맞춰서 판단을 하는데 그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돈이 없으면 또 그거를 하기도 힘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충해 주거나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기업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소송대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170페이지를 보시면요. 민사소송의 구체 절차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틀에서 약간의 그 디테일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시험에 나올 리는 거의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알고 싶으면 그냥 한번 소송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거를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니까요.
문제로 가겠습니다. 172페이지.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는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죠. 내용 증명입니다. 답은 4번이요. 2번. 사례에 갑에게 원해줄 만한 적절한 방법을 권해줄 만한 적절한 방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을이 갑의 창문에 돌을 던져 창문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창문 수리비 50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은 갑의 창문에 돌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간단한, 그러니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 기억, 가압류는 아니죠. 니은 소액사건 심판과 민사조정제도입니다. 리을은 강제집행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고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피해자가 밟게 되는 민사소송 절차이다.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가는 보전조치라고 했고요. 나는 판결, 다는 강제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강제집행이라고 했습니다. 1. 가 단계에서 가압류 신청. 맞습니다. 2. 가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민사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조정은 소송 중이거나 소송 이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나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맞고요. 나 단계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 맞습니다. 5번 다 단계는 국가의 힘을 빌려 권리 실현을 했다. 맞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는 재판을 통해 돈을 받을 권리는 법원에서 확인받는다 하더라도 갚을 돈이 없다면 재판은 무의미해진다. 이에 우리 법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여 감추지 못하도록 하는 거 뭐라고 하셨죠? 가압류라고 했습니다. 보전조치. 답은 2번입니다. 5번.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원칙에 대한 설명을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맞고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만 생각한다. 아니죠. 이건 약간 도덕 문제 같은 거죠. 자, 6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률구조 기관은 1956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이자 유일한 민간 법률구조 법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7번.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송사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보다는 뭐 다른 걸로 인해서 해결을 강구해봐라. 이런 내용이겠죠. 기억, 조정, 니은, 중재 맞고요. 디귿, 리을은 둘 다 소송 절차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8번. 미출치인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방식인 재판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가장 강제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재판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에게 많은 사정이 있어서 이러므로 다른 방법을 써봐라. 그게 협상, 조정, 중재 등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기억. 1번 기억은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달조하는 말씀 맞습니다. 2번 니은은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해야만 하고 거부할 수는 없다. 아닙니다. 이건 조정이라는 건 합의이기 때문에 할지 말지는 자유고 심지어 조정이 되고 나서 2주 안에 그 조정을 무효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2번 15, 챕터 15는 나오는 것들이 주로 이렇게 좀 소송 말고도 다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은 도대체 어떤 방법이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거를 주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 증명, 그 조정이나 화해 뭐 이런 것들만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예, 오늘 15강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